직접 이곳에 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겨울바다의 너울이 갯바위를 삼킬 기세다. 문성빈 조사 어렵게 포인트를 찾아서 나섭니다. 이 와중에도 낚시를 나선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낚시꾼들의 열정 정말 대단하죠? 안녕하십니까, 루아일랜드 문성빈입니다. 참 오랜만에 갯바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북동풍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고산 차기도 그 수월봉 겉 뒤편으로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이쪽은 좀 바람이 좀 의지가 되긴 하는데 좀 파도가 많이 이제 그냥 잔잔해져 버렸네요. 일단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이곳저곳 탐색하면서 오늘 갯바위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대상어는 농어입니다. 다소 시즌이 늦은 감이 있지만 모처럼 갯바위 나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농어를 찾아 나선 문성민 프로의 선택은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고산리 해안가다. 농어 낚시의 특성상 파도가 좀 있고 흐린 날 낚시를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오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조금은 바람과 너울의 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고산리 해안가에서 낚시를 시작하긴 했는데 농어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와 있는 포인트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고산 수월봉 뒤편 갯바위인데요. 지금 북동풍이 굉장히 오늘 세게 불고 있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은 또 파도는 있는데 물색이 좀 많이 좀 맑아져 버렸네요. 아무래도 여기서 낚시를 조금 더 해보다가 파도가 있는 그쪽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매기들도 많고 지금 민어 회수할 때 보이는 멸치 치어들도 보이고 몇 개는 좋은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더 캐스팅 해보고 그럼 여건이 아니다 싶으면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맞바람 보고 낚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다 상황도 충분히 험난해 보인다. 농어의 손맛을 보기 위해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 한다니 참 겨울 농어 낚시 힘듭니다. 제주의 겨울도 이제 막바지. 지금 이 시기라면 한라산을 기준으로 산남 지역, 즉 서귀포 지역이 농어의 손맛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문성민 프로님, 손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산남 지역 대신에 산북 지역에 있는 고산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원래는 좀 윤달이 낀 해라 지금 산북에서도 지금 농어가 지금 곧잘 나오고 있는데 예년도보다는 시기적으로 약 한 달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산북 쪽으로 계속 낚시를 다녀왔는데 산남도 다녀왔고 산북 쪽에서도 심심치 않게 농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남은 지금 파도가 많이 이제 잔잔해져 보는 시기라 제가 산북 쪽으로 일단 출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물색이 많이 맑아져서 좀 물색이 탁한 파도밭 있는 쪽으로 공략하러 한번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부지런을 떨며 낚시를 해봤지만 역시나 농어의 손맛은 볼 수 없었다. 얼마나 더 힘든 곳으로 가야 농어를 만날 수 있을까? 별로 없다. 진짜 이런 데서 낚시를 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문성민 프로 파도가 넘실대는 갯바위로 거침없이 돌진한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강한 바람 때문에 낚시를 하기는 쉽지 않다. 손맛도 손맛인데
낚시할 만한 포인트를 찾는 게 더 급선무지 않을까? 아, 오늘 예보상하고 좀 약간 지금 날씨가 좀 달라서 루어가 지금 날아가질 않습니다. 완전 지금 북동풍에 정면 맞바람이네. 그래서 저희가 바람 조금 피해서 다음 홈통으로 이동을 할까 합니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와, 파도 세다. 바람을 피한다며 포인트를 옮겼지만 이곳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정말 어렵게 포인트로 진입한다. 상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다. 바람도 여전하고 무엇보다도 갯바위를 삼킬 듯한 너울의 기세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다. 아무리 농어 낚시가 파도와 싸워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태풍이 오는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수준이다. 강하게 차오르는 너울 때문에 갯바위에 서 있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인다. 이 상황에서 농어의 손맛을 볼 수 있기는 한 걸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했던 바다에서 농어의 입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제가 갯바위에 지금 가만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래도 루어 비거리가 지금 25m에서 30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지금 첫 입질을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사이즈. 바람만 조금만 잦아들면 낚시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파도는 좋은데 바람이 문제네. 아, 그렇게 막 춥지도 않고 다 좋은데 이제 바람이 너무 셉니다. 또 루어가 날아가다가 뿅 하고 들어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불 농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어 낚시에서 가장 잡고 싶은 녀석 넙치 농어가 올라왔습니다. 야, 아가애가 뭔 말입니까? 그래도 넙치 농어네. 이 강풍에, 이 파도에 이런 녀석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얼른 모아줘야 돼. 바람이 대단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왕 들어왔으니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큰 놈도 물 수 있으니까 지금 낚시 여건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바람을 피해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서 없는데 그래도 한번 그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한 마리 잡긴 했는데 겨울바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진다. 강한 바람 때문에 채비를 던질 타이밍조차 잡기 힘들다. 어렵게 캐스팅을 해보지만 채비를 원하는 곳에 던지는 게 쉽지는 않다. 낚시만 힘든 게 아니다. 촬영도 쉽지 않다. 갯바위에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에 몸을 피해서 겨우 찍을 수 있었다. 촬영도 촬영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낚시가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 낚시는 고사하고 갯바위에 온전히 서 있는 자체가 힘들 정도다. 강한 바람에 맞서던 문성민 프로. 잠시 쉬어가기로 한다. 문성민 프로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갯바위로 나선다. 강풍이다, 강풍. 더 이상의 농어의 손맛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겨울바다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갈수록 농어를 공략하기가 어려워진다. 파도에 밀려서 지금 루어가 전혀 자명심도가 안 나오네.
전 어느 정도 자명이 돼서 올 수 있는 그런 우어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한 날씨입니다. 아, 강풍. 아,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그래도 파도 맞는 것도 재밌습니다. 아, 이거 한 마리 물 것 같은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겨본다. 와라. 농어 낚시에 있어서 파도는 피할 수 없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강한 바람과 맞서며 열심히 해보지만 입질은 없다. 문성빈 프로 위험을 감수하고 조금 더 갯바위 앞쪽으로 나가본다. 그러나 다가오는 건 파도뿐. 손맛을 향한 몸부림. 이제부터는 진짜 파도와의 전쟁이다. 조금은 위험했던 순간 파도 맞을 것을 대비해 단단히 장비를 챙겼기 때문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문성민 프로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잠시 쉰다. 와, 춥다. 얘는 장비를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지금 물은 뒤집어 써도 속에는 지금 멀쩡합니다. 근데 손이 굉장히 춥습니다. 손이 지금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10분간 휴식. 파도 극복을 해보자. 농어를 만난다는 건 결국 파도와의 싸움을 이겨냈다는 얘기다. 그만큼 겨울철 농어 루어 낚시는 힘들고 고되다. 그래도 많은 낚시인들이 이 낚시를 즐기는 건 갯바위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손맛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성민 프로도 이 계절 농어의 손맛이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면 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든다. 아직 한 마리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손맛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진다. 바다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 탐색하다 보면 한 마리 더 물어줄 만도 한데 참 손맛 보는 건 쉽지 않다. 문성민 프로 다시 채비를 거두고 농어에 대한 공략 방법을 바꿀 대책을 마련한다. 바람에 지금 부딪히는 파도가 비처럼 내린다. 비처럼 어떤 루어를 써도 지금 착수를 지금 착수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포인트 공략하기, 어우! 포인트를 공략하지 못하겠네.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 다시 포인트로 향한다. 점점 더 거칠어지는 바다. 언제까지 낚시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문성민 프로 한 마리만 더 잡겠다는 심정으로 낚시에 몰입한다. 파도에 대한 두려움은 잊은 지 오래. 거침없이 바다를 향해 채비를 날린다.
예, 캐스팅할 때 자 파도 오는 거 보고 자 다음 파도 오고 지금이다. 오. 겨울 파도와의 한판 승부. 드디어 문성민 프로가 승기를 잡은 것 같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입지를 받았다. 아직 어떤 녀석이 올라올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 입질은 받아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용어가 여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녀석. 80cm에 가까운 준수한 씨알의 농어다. 아, 벌써 산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반 농어들 산란이 끝났어요. 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래도 연거푸 두 마리가 나오네. 자, 두 번째. 처음에 바늘털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엎치는 건가 아니라는 걸 직감을 했고 랜딩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왜소한 체격의 일반 농어 산란을 마친 일반 농어였습니다. 이 파도밭에서 이런 녀석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두 마리째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잠깐 좀 바람이 잦아들게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세 번째 그림 이어가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 넙치 농어를 바랐던 문성민 프로의 기대는 훨씬 못 미치는 녀석이지만 이런 날 농어를 만났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파도를 향해 거침없이 채비를 던진다. 아, 오늘 지금 일개보만 믿고 나왔던 지금 어선이죠. 그러니까 소형 선박 두 척이 좀 피앙 들어가나 봅니다.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오늘 바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오후에는 좀 바람이 좀 세진다 그랬는데 오전에는 괜찮고 오후에는 바람이 세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정도면 오후는 아마 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낚시를 해보다가 철수를 해서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도는 뭐 그렇게 세진 않은데 바람이 엄청나게 세네. 어렵네. 어려운 상황에서 두 마리 농어의 손맛을 전해준 이곳 포인트. 여기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혹시라는 기대감 속에 다시 거친 파도를 향해 도전장을 내민다. 그러나 더 이상 손맛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거친 파도 속에서 화끈한 넙치 농어의 손맛을 기대했지만 더 이상의 손맛은 이어지질 않았다. 문성민 프로도 아쉬움 속에 낚싯대를 접는다. 어서 더 이상 낚시가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일단 여기서 접겠습니다. 조금은 늦은 시기에 나선 농어 출조. 힘든 상황에서도 농어의 손맛은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한 번 더 출조 나설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낚시를 이렇게 마무리한다.